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둔화 흐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론에 정부가 위기 컨트롤타워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형 종목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등 수급 집중도가 높은 종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서울의 상반기 평균 경쟁률이 전국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건설사들의 뜨거운 수주 경쟁이 예상되는 등 부동산 전반에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둔화 흐름에도 확신이 없다며 또 짙은 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금리 인상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가능성까지 나와 금리 인상을 멈춘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을 보면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된 노동시장 영향으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인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의회 보고와 유럽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고 강조한 상황. 때문에 시장은 연준이 이달과 9월 연속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한국은행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현재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고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동결 카드를 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예상처럼 두 번 금리를 올릴 경우 2.25%포인트라는 초유의 금리 격차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이제 두 번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올리면 이제 다음번 정도는 거의 뭐 안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셈법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선 5월 금통위에선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모두 최종 기준금리를 3.75%로 본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다음 주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내놓을 앞으로의 금리 향방 신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새마을금고 위기론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진화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일부 지점의 예적금 인출 흐름이 뱅크런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위기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예적금액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예수군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77조 3천억 원, 예금자 보호 준비금 2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입 등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최근 드러난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체율 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범정부 대응단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를 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론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감독에 관한 한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현재 관계부처의 어떤 긴밀한 공조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처를 넘어 관계기관들이 모두 모여 사태 진화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새마을금고가 신속하게 신뢰 회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등 수급 집중도가 높은 일부 종목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에코프로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에코프로는 98만 원을 터치하며 100만 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는 연초 대비 8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에코프로를 1조 6천억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에코프로의 과열 경고음을 울린 증권사의 리포트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를 팔라며 현 주가의 절반에 불과한 45만 4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3천억 원이 사들였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합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만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30%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바닥 확인 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급 쏠림으로 인한 일부 종목의 나홀로 강세를 동반한 종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주목하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 정비 사업 수주를 꺼리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서윤의 알짜 사업지를 따내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청약시장에선 상반기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전국의 6배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사도 수요자도 모두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산업이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하반기 서울에서 건설사들의 뜨거운 수주 경쟁이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활발해진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이달부터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통상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으로 진행됩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신속통합 기획의 경우에만 확정이 됐었는데요.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오늘 기준 현재 서울 정비사업 예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총 136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주 전에 열기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어딘가요? 네, 우선 강남 3구와 여의도가 꼽히는데요. 여의도의 경우에는 입지적 특수성 또 사업성 등에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또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사업지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88가구 중소형 아파트 단지인데요. 올해 초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물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한양아파트에 관심해 보이는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분, 또 포스코ENC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내세웠는데요. 지난 5월에는 한양아파트 수주를 기원하는 출정식을 열고 여의도 일대의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서는 등 조합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도 지난해 새로 론칭한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OTL를 내세우고 있어서 여의도 일대의 고급 아파트 경쟁이 예상됩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압구정 2, 3, 4, 5구역과 개포 5, 6, 7단지, 신반포 2, 4차가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DLENC, 삼성물산건설부분, 또 GS건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용산구 한남 5구역 재개발 사업도 하반기 대표적인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삼성물산건설부분과 GS건설, DLENC 등 대형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이 아닌 지역에는 요즘 시공사고 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서울에선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미분양을 걱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사들도 사업을 수주할 때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과천주공 10단지의 경우 수주 전에서 DLENC가 수주를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서울과 비교해서 좋은 사업지가 아니었고 또 출혈 경쟁까지 해가면서 재건축 사업을 따내느니 차라리 강남에 더 집중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도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 때문에 수주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있지만 청약 수요자들도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건설사들도 서울에서 알짜 입지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청약 시장에서 몰리는 곳만 몰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 집중도가 높은 지금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반기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서울이 아닌 곳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알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은 8.2: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52.36:1로 전국 경쟁률의 6배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또 단지별 평균 경쟁률 상위 10위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집값이 낮아진 데다가 규제 완화로 또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1.3 대책 이후로 전매 제한이 완화됐고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하고 청약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실거주 외적으로 자산 상승이나 자산 기대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수요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들이 좀 쏠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분양권 거래도 다시 되살아난 모습인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억 원 이상 뛰는 등 몸값도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주전자 H사업본부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해외 연구개발법인을 세웠습니다.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 구축으로 TV사업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LG전자 TV사업을 담당하는 H사업본부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해외 연구개발법인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찌비뚱에서 R&D법인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R&D 법인은 LG전자의 인도네시아 네 번째 법인으로 현재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 서비스 법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인도네시아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4만 제곱미터 규모의 R&D 법인 신설을 통해 R&D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개발과 생산지가 일원화됨에 따라 신모델 개발 효율 향상 그리고 글로벌 TV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With a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ur mindset is geared towards the pushing boundaries, exploring ideas, and driv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LG전자는 현지만의 독자적인 개발 체제를 조성해 글로벌 타깃 모델 개발,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작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 HE 사업본부 내 인도네시아 개발 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채용 역량 강화를 위해 TV R&D 개발 인력 채용과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연구 인력을 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형세 LG전자 HE 사업본부장은 글로벌 TV 사업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혁신의 천병 역할 수행과 동시에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컬리가 서비스 출범 8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식음료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해온 컬리가 플랫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현장에 서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컬리에 입점돼 있는 커피가 전시돼 있고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컬리 앱으로 연결돼 먹어본 제품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컬리는 오늘부터 4일 동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컬리 푸드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출범한 지 8년 만에 여는 첫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130여 개의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85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디저트와 커피, 간편식까지 컬리에서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맛볼 수 있어 행사 오픈 2시간 만에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제 자취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켓컬리를 주에 1회씩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본 메뉴들 와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신청하게 됐어요. 메인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컬리의 성장을 이끈 단독 입점 업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컬리의 단독 입점한 상품들을 모아놓은 부스입니다. 이곳에선 온라인으로 주문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 상품들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컬리는 지난해 11월 뷰티 컬리를 선보이는 등 패션 뷰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성장 배경에는 식자재 배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초창기 함께했던 파트너사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고객 소통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컬리가 시작을 푸드로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쪽 분야가 아닐까라 생각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조금 더 넓게 확장해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컬리 입점 상담과 푸드 비즈니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미래 파트너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부대 행사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전라북도가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전라북도가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선점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민웅 기자입니다. 반도체를 뛰어넘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2차전지. 2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주요 인사 천여 명은 국회에서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새만금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전북이 돼야 되고 또 2차전지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많이 된 곳이 또 새만금이고 힘을 모아서 단합을 해서 나간다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대학생들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라북도는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핵심 인력 양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추가 유치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 아래 2차 전지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막판 승부수를 띄운 상황. 전라북도 의회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를 10%로 만들고 더 노력하면 30%, 50%가 되는 겁니다. 새만금에는 최근 1년간 23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해 4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역을 최종 발표합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웅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기업가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창업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창업 기업의 성공을 돕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UN 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날 행사.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조교일 진주시장은 사람 중심 경영과 책임을 강조한 이른바 K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Recognizing the potential of women and youth entrepreneurs and foster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MSME sector is crucial for building resilient economy. K기업가 정신은 GS,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창업주들이 나고 자란 진주 승산마을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해 지난해 3월 승산마을에 K기업가 정신센터를 지어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주시는 K기업가 정신의 구현을 위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 국립대 부지에는 2026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될 예정인데 예산 453억 원을 투입해 각종 창업 지원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이외에도 투자 전문 기관인 경남투자청이 지난달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돕는 진주 창업 지원센터도 올 하반기 상평 상단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처음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하면서 마케팅하는 것까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창업 허브를 구축을 할 겁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내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 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창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대구 낮 기온 26도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최고 120에서 150mm의 큰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호남과 경남은 20에서 60, 경북 남부에 10에서 40mm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0도, 울진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지역이 많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6도, 제주는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남해상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